오늘은 말린 장미 느낌의 립 제품 비교 발색 비디오예요. 첫 번째, 저번 메이크업에 사용했던 아리따움 워너비 쿠션 틴트 필모어. 제가 좋아하는 세미 매트 타입의 질감이에요. 컬러는 다른 제품들보다 좀 주황빛이 더 많이 도는 그런 컬러라서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서 요즘에 거의 데일리로 매일 사용하고 있는 컬러고요. 두 번째는 VDL의 페스티벌 립스틱 애플 브릭. 톤 다운된 레드 핑크 같은 컬러예요. 보시다시피 오늘 발색해본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촉촉한 제형이에요. 그 다음은 이니스프리 리얼 핏 립스틱. 먼저 8호 라떼 한잔 로지 컬러예요. 코랄이랑 로즈가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고요. 부드럽게 되게 크리미하게 발리고 각질 부각도 적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9호 말린 장미 한 송이. 약간 자줏빛이 도는 톤 다운된 마르살라 같은 느낌이고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긴 하는데 저는 약간 나이 들어 보여서 잘 안 바를 것 같은 컬러긴 해요. 마지막 입생로랑 베이비돌 키스앤블러쉬 10호. 브라운 언더톤이라 벽돌 느낌이 많이 나고요. 보통의 리벤치크가 그렇듯이 약간의 건조함이 느껴지긴 해요. 근데 컬러 자체는 이전에 말린 장미 한 송이 컬러보다는 이 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번 가을 트렌드라는 말린 장미색 립스틱들 비교 발색 해봤고요. 오늘 영상이랑 이 전에 영상 매니큐어는 이니스프리 라떼 한 잔 핑크 컬러 발랐어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